너무 과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부끄럽네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 여기 회사에 그 김봉진 고용주께서 저를 고용하셔서 지금 월급 받고 일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이상한 것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디자인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어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훌라당 보면은 의자가 그게 뭐라고 세상을 바꿔요. 근데 50개 이렇게 책상 이렇게 의자들을 쭉쭉쭉 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 바쁜데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보면 여기에는 사람들의 가치, 생활, 라이프, 이 시대 막 이런 것들이 읽히죠.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식당에 앉는 의자, 집에서 앉는 의자. 이거는 제가 남대문에 이렇게 어느 날 겨울에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게 되게 추운 날이에요. 근데 저 아주머니의 표정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추운 날 저럴 수 없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저 의자가 있어요. 아세요? 저런 의자 있는 거? 저 의자는 제가 아주머니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했더니 왜? 그래서 제가 사진 좀 찍기 위해서 딱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따뜻한 겨울에 저 안에 그 뜨거운 국물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인가 봐요. 이거 집에도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있죠, 그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래서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것보다 훨씬 훌륭한 기능과 여기 뒤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저기 배달 스티커 쫙 붙어 있잖아요. 저 패턴 디자인도 기가 막히고 필요하면 그냥 의자 뒤에 번호를 누르면 배달이 오는 거야. 이야, 이런 디자인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디자인 안 한 듯 했지만 훌륭한 삶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지 사람이 풍성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야 이건 세련되고 좋은 거야 라는 거 있고 저건 후친 거야 이러면 반쪽 세상밖에 사람이 못 누리고 사는데 야 이건 이거 나름대로의 훌륭한 가치가 있고 저건 저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나는 이 사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디자인은 꼭 돈과 연관이 깊냐?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면 좋긴 좋아요. 사람들이 세련되고 깨끗하고 기능성이 좋고 훌륭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디자인이라는 거의 그 이면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히 창의적이다라는 말 쓰잖아요. 와, 창조적이다. 창의다. 뭔가 이쁘게 만든다. 멋있게 만든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디자인인데 이 창자, 아까 우리 박용민 사장님이 그랬지. 단어에 대한 뜻을 재정의하라고. 이 창자라는 한자어가 되게 독특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뒤에 말을 붙어야지만 의미가 되거든요. 창조, 창의. 그래서 창자에는 아주 완벽한 뜻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비로소라는 뜻, 뭔가 이렇게 해칠 듯한, 칼이 있어서 뭔가 해칠 듯한 뜻, 되게 이중적인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라고 한 영어에 이 동양적 뜻을 갖고 있는데 존 마에다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단순화의 법칙인가? 뭐 거기에 이렇게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정의한 글이에요. 되게 쉽게 써놨지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직관적 형태, 기능 어렵지 않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 처음 봤을 때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은데? 근데 세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리고 잠깐만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뭔가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기쁨이 있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해놨는데 딱 보고 그렇지 뭔가 나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그렇지 나 저거 아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이상한 걸 처음 보면 막 신기해 그러지만 나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해석이 돼야 돼. 그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빤한 것들은 해석할 여지가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석을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게 바로 내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와 좋다. 제일 어려운 게 저거죠. 하나의 디자인을 봤을 때 와우 놀라운데 막 이런 거.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되게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제가 발뮤다 선풍기를 갖고 왔어요. 이거 얼마인지는 다 아시죠? 이게 비싸요. 보통 선풍기 한 4, 5만 원이면 사는데 이건 한 10배 정도 해요. 한 4, 50만 원 하는데 이 디자인 일단 보면 여러분들 이쁘잖아요, 그죠? 이뻐서 탐이 나는데 가격을 보면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에이 뭐가 이렇게 비싸? 이거 안 살 수도 있지만 이걸 써본 사람들은 다 100%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좋은 성질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선풍기는 여름에 더우면 꺼내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선풍기는 애물단지가 돼요.
선풍기를 쓰지 않는 그 나머지 3계절에 얘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건데 얘는 가을이 돼도 집어넣지 않아요, 창고에. 왜? 그냥 놔도 좋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얘와 친구가 돼요. 옛날에는 가격 싸고 기능 좋고 평범한 디자인이면 샀지만 이런 거를 기호 소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응당 40만 원을 주고 사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고객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모르면 저 사람이 무엇이 불만인지 무엇에 불만족하는지 여러분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감각의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강의를 든다고 뿅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받고 영감을 받았어라고 하지만 아마 저녁 시간 아니야 이따가 저녁 먹기 전에 다 증발 될 거야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 속에서 있는 아주 찌끄레기 같은 하찮은 것을 그냥 내가 두고 계속 대화해야 돼요. 넌 누구니? 너 핸드폰이야? 난 핸드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이름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영감을 얻어내는 거예요. 영감은 그 라틴어로 스피라레라고 해요. 특별한 무슨 영어만 무슨 막 광선이 막 쫙 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상 쉬는 그 일상의 호흡이 사실 영감을 만들어내고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아마 박영훈 이사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질문 같아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알고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는 실패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야, 저기 뜬구름이 있네?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뜬구름 잡는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뜬구름 잡는 거 보셨어요? 뜬구름 잡는 거 보셨어요? 근데 이거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난 소리 하지 않아. 난 뜬구름을 잡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재활용 그 쓰레기통 가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지 갖다가 띵 갖고 와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탁 찍어. 그리고 뜬구름 잡았지? 메롱.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웃기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참 우리가 이상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력이 좋다고도 얘기하지만 만들진 않아요. 왜? 말뿐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뜬구름을 잡는다? 한번 해볼까? 라고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힘을 만들어내고요. 대부분 실패하면서 그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칼 구스타프 융. 너무 다 잘 아시죠? 칼 구스타프 융. 독일의 교육학자래요. 다 아시잖아요. 칼 구스타프 융. 그 사람이 유희적 본능, 즐거운 일이 그것의 원천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즐겁지 않으면 저런 게 생기지 않아요. 왜? 찌들어 있으면 저런 생각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를 하나 들을게요. 나다운 즐거움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서대문 근처에서 한 7년을 일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서대문에서 충청로 가는 그 고가도로가 아직 있거든요. 그 고가도로 밑이 약간 음침해요. 근데 거기에 식당 하나가 있어요. 어떤 식당일까요? 은정? 중화요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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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 파란, 저기 그거 뭐냐? 이거 이렇게 태양망 있는 간판 없는 데가 식당이에요. 믿지 못하겠다고요? 저희가 식당이에요. 무려 지금 한 8년? 9년?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손님이 많고 제가 서대문 갈 때마다 저길 가는데 여기는 사실 비진도 해물뚝배기라는 집이에요. 간판이 없는데 장사를 하네요. 그래서 이 집에 가면 여기 밑에 있어요. 카페인지 강사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희한하죠. 이 집이 옛날에 간판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3년 전부터 제가 갈 때마다 간판이 없어서 사장님 여기 간판 왜 안 달세요? 그랬더니 태풍이 있었대요. 태풍이 나가지고 간판이 떨어졌는데 그냥 달까 말까 하는데 고객들이 간판이 떨어져도 계속 오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대요. 그리고 달까 말까 했는데 고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간판이 없어서 되게 좋다고. 그래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판을 안 달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지금 5년째 오고 있는 거야. 간판이 떨어진 지가 지금 3, 4년이 됐는데 이게 옛날 간판이었고 이 집은 예전에는 또 이랬어요. 예전에는 좀 지저분했어요. 예전에 집은 태풍 때문에 다 날아갔나 봐. 재밌는 건 밖에 인터페이스가 디자인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옛날에 제가 다닐 때 그때도 너무 재밌어서 맨날 갈 때마다 사진 찍었는데 자기 식당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율마에다가 이름도 적어다. 여기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네이트 싸이월드 이런 거 했던 회사였는데 싸이 율마, 네이트 율마. 좀 유치하긴 하지만 되게 이게 정겹잖아요. 그래서 그렇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이건 한 2년 전인가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는 또 이제 싹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계속 바뀌어. 유지보수. 그죠? 어,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써가지고. 어, 손으로 쓰고. 이건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는 좀 더 세련돼졌어. 율마는 이름을 안 붙이네요. 뭔가 정갈에 간판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룩앤필을. 그래서 이제 갔는데 중요한 음식은 내부잖아요. 딱 들어가면 여기 한 20명, 19명 정도밖에 못 앉아서 늘 밖에서 줄을 서는데 정말 조그매요. 어, 조그맣고 해물뚝배기 몇 개 종류도 안 돼요. 그래서 딱 가보면 이렇게 오선도선 앉아야 되고 재밌는 건 이제 여기 그 종업원이 이렇게 나와서 뚝배기를 이렇게 배달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서 저기요, 여기요, 안 보여. 그래서 다른 고객들은 이런 거야. 세암씨?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세암씨 그럼 네! 이러고 와. 이 가게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NO! 뭐 이걸 절대 부르지 말고 종업원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점심에는 세암씨가 오고 저녁엔 정민씨가 오고 지금도 가면 지금은 남자 종업원인데 정민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정민씨 그럼 네! 하고 오는 거야. 야 내가 이걸 보고 알았어. 야 이 사람 뭔가를 아는구나. 이름을 불러주는 그 기묘한 그 관계 맺기 있잖아요. 야, 이 사람 감각 탁월하다. 그리고 불편함을 지금 사람들은 싫어할 텐데 불편한 것이 이 식당 세 개의 룰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암호를 주고받는 거 아시잖아요. 이 집에 한번 온 사람들은 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이걸 보고 아 오늘 점심 때는 정민 씨가 있네. 정민 씨? 그럼 같이 온 사람들이 우와 뭐 이래요. 야. 그 어떤 그 좋은 문화에는 리추얼, 형식이란 게 있는데 야, 이 식당에는 뭔가가 있어. 이 사람의 가치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안 하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이 집은 그 원가를 공개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철학인가 싶을 정도로 참 무모하기도 한데 이 해산물 얼마, 원가 공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첩에다가 매일매일의 매출액을 기록해요. 그래서 이건 2010, 제가 10년에 찍은 거네요. 하루 매출 85만 8천 원, 90만 8천 원, 100만 얼마. 이걸 다 적어놓고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보라고. 야 이건 정직한 윤리 경영인가? 뭐 이러고. 야 이건 뭐지?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수족관 안에 있는 건 다 뭐 55만 원. 다 사가라고 하고. 그리고 수족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기가 평점을 자기가 매기고 있어. 자기 관리. 오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이거 되게 후지잖아요. 이게 그 종이장에다 적어놓고 그러면 내가 이분을 믿는 거예요. 야, 이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일 중요한 건 밥이겠죠. 컨텐츠. 이게 또 맞았으면 꽝인데 제가 이때는 이제 제가 그 이 자리에 앉았고 저 자리에는 저희 팀장을 데리고 왔고 이 양쪽 대각선으로는 저희 막내 직원을 데려가서 네 명이 앉아서 세암 씨 해물뚝배기 네 개요. 했더니 네 이러고 이제 갖다 줬네. 해물뚝배기가 왔는데 딱 오는 순간 아니 이거 웬걸? 우리 막내 둘에는 꽃게가 있고 팀장하고 나 꼰대에게는 꽃게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세암 씨 왜 우리는 꽃게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나눠 드세요. 오 나눠 원래는 가위로 잘라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반 개를 주는 건데 딱 우리를 보고 나서 여기 꼰대 둘이 왔네. 막내 둘을 너희 둘에게 꽃게를 줄게. 커스터마이즈 고객을 알아봐. 저거 보니 알바생이. 그래서 그럼 내가 막내한테 야 내놔 이러고 잘라 먹을까? 그래 기영아 혼자 많이 먹어. 세암 씨 고마워요 이러는 거죠. 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쉐어링 공유의 기쁨. 야 음식점이 막 이런 것까지 도와줘. 고객 감동, 디자인의 3요소, 관계성, 해석, 놀라움. 놀라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맛은 당연히 있죠. 여기가 그 MSG를 안 뿌려서 이렇게 약간 2% 부족한 맛이라고 늘 고백을 하는데 약간 담백한 맛으로 있어서 되게 맛있고요. 원가 공개 계속하고 있고 되게 투명해요. 제일 위대한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이분이 비진도 브랜드 가치. 아니 브랜드 가치, 이거 기업이 하는 말이잖아요.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 이거 뭐야? 브랜드 가치. 이게 이쪽은 연도, 이쪽은 가격. 그래서 500만 원, 300만 원부터 시작해요. 자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나의 그 언어로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놀라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이제 뭐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유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오늘 디자인에 대한 철학을 담으려다가만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분의 속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과 거기 일치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일을 스스로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진짜구나. 진짜 즐겁구나. 와 나를 즐겁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매출이 쭉쭉 잘한다 쭉쭉. 강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